얘들아, 안녕. 우리 오늘 8과 마지막 한번 해보자. 우리 마지막 8과에 대한 내용이고, 셰프 햇이라는 거. 너 셰프들 알지? 셰프들의 모자 혹시 알아? 우리 셰프들의 모자 이렇게 길게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 긴 모자들 있지? 셰프들이 쓰는 그 셰프의 모자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고요. 자, 단어 한번 따라 읽어보자. 자, authority. 다시 한번 큰 소리를 따라 읽어볼게. authority. authority는 권위라는 거야, 권위. 힘이야.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힘, 그걸 권위라고 하고요. 자, 2번 읽어볼게. caution. caution. caution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알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야. 조심하는 거야, 조심. 그 다음, crown이라는 거는 왕관이라는 뜻이야. 왕이나 여왕들이 꼈던 거, crown, 왕관. 그 다음, either A or B.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either A or B. A 또는 B. A, B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entire, 전체의. 나 make sure, 확인하다, 확실히 하다라는 뜻이고요. loyalty, loyalty라는 거는 왕족. 자, traditional, tradition이라는 거는 전통이란 뜻이거든. 근데 traditional 하면 전통적인이란 뜻이에요. 자, 단어 다섯 번씩 썼죠? 크게 동그라미 치고 선생님이 붙여준 종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 The chef hat is a part of chef's uniform 이라 그랬어. 선생님이 A of B는 뭐라 그랬더라? 이제는 탁탁 알아야지. A of B는 B의? 그렇지. A죠. 거꾸로 B의 A. 그럼 of가 있잖아. 자, 그럼 주어 동사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셰프의 모자는, 자, 뭐의 뭐라는 거야? 뭐의 뭐나? 셰프의, apostrophe s는 뭐뭐의잖아요. 그러니까 셰프의 유니폼의 part, 한 부분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자, 다시. 셰프의 모자는 셰프의 유니폼의 한 부분입니다. 유니폼이라고 하면 옷이잖아. 그러니까 옷 중에, 그러니까 이건 선택사항이 없어. 유니폼의 한 부분이래요. 됐지? 그래서 A of B, B, A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따라 읽어보자. The chef hat is a part. 시작. The chef hat is a part of a chef's uniform. 2번, the hat covers the entire head라 그랬고요. 동사 한번 찾아보면 동사 어디 있을까? 동사. covers의 동사 표시하고요. cover 뒤에 s가 붙었네. s가 붙은 이유는 뭘까요? s. 이 일반 동사에 s가 붙은 거는 선생님 저번 시간 문법 시간 설명을 했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선생님이 저번에 A4 용지 주면서 그거 다 채우라고 했잖아. 그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에 s나 es 붙인다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자, 그 모자는 cover, 덮는다, 가린다라는 뜻이야. 그 모자는 가려요. 뭐를 가리니? 여기 목적어야. 을들에게는 목적어라 그랬으니까. The entire head. entire라는 건 형용사로 전체의란 뜻이에요. head는 머리라는 거야. entire head라 그러면 전체의 머리를 가린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이루어진 거. 됐지? 자, 읽어보자. The head covers. 시작. The head covers the entire head. 4번, this is to make sure that hair doesn't fall onto the dishes라고 그랬는데요. 자, this is가 주어 동사. 이것은 무엇무엇이다. To make sure에다가 see라고 적어볼까? see 기억나니? see? see라고 하는 것은 보어라고 그랬지. 보어. 보어라고 하는 것은 보충 설명하는 건데, 뭐를 보충 설명하는 거야?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야. 이것은 뭐다? make sure는 확실히 하다지. 근데 to make sure라니까 확실하게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뭐라는 것이니까 얘는 뭐겠어? 투부 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적어볼게. 투부 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이것은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다는데 투를 만나니까 확실하게 하는 것. 것이라는 건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해서 기억나지? 투부 정사는 세 가지 용법이 있다고 했어. 뭐뭐하는 것이라는 명사적인 용법이랑, 뭐뭐하는이라고 하는 형용사적인 용법이랑,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사적인 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자, 뭐를 확실하게 하는 거냐면, 여기 대세 묻혀볼까? 얘는 접속사야.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대디아의 문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래. 이 모자가 머리 전체를 가린다면, 이거는 뭐라는 거야? 뒤에 있는 요 대디아의 문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래요. 그럼 대디아의 문장이니까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도 이제 또 주어 동사 한번 가볼까? hair. hair이라는 건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이 doesn't fall. fall이라는 건 떨어지던데 doesn't fall.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onto the dishes. onto라는 건 위로라는 거야. on이라는 건 위에인데 onto 하면 위로라는 화살표 느낌이야. onto the dishes. dish라는 건 접시죠. es 붙였으니까 접시들 위로.
접시들 위로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make sure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선생님이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만 영어로 얘기해봐. 이것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시작! This is to make sure. 여기까지만 딱 해야 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대디아의 문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머리카락이 접시 위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대부터 따라 읽어보자. 시작! That hair doesn't fall onto the dishes. 붙여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is is to make sure that hair doesn't fall onto the dishes. 큰 소리로 따라 읽지? 영어는 말로 해야, 말로 내뱉는 나의 목소리가 귀로 들어와야지 이게 되는 거야. 큰 소리로 따라 읽어야 돼. 4번. The traditional chef hat is torn. 이라고 그랬고요. 동사 어디 있을까요? 동사. 뭐뭐 다. is요. 동사가 있으니까 이 앞에가 다 주어져. 자, chef hat이 지금 주어인데 traditional 형용사입니다. tradition 아까 설명했죠. 전통인데요. traditional 하면 전통적인. 전통적인 샤프 모자는 토에다가 C 보어 표시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아까 설명했지. 위로 이렇게 쭉 도는 거. 그러니까 그건 전통적인 모자라는 거야. 전통적인 샤프 모자는 키가 높다. 읽어볼게요. The traditional. 시작. The traditional chef hat is tall. 그다음 5번 가볼게요. 5번 동사 어디 있을까요? Easy야. It is 하면 그것은 무엇뭇이다라는 거야. 자, 너희들 아까 선생님이 either A or B 기억나세요? Either A or B. A 또는 B. A, B 둘 중에 하나를 either A or B라고 했어. 기억나죠? A는 black이야. White는 흰색이야. 흰색이나 검정색 둘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보어 표시하고 in color 가르쳐 볼게요. 색깔로는요. 그것은 검은색 아니면 흰색입니다. 검은색 아니면 흰색입니다. Either A or B 꼭 기억하세요. 자, 읽어보자. It is. 시작. It is either black or white in color. 6번. A long time ago, people in royalty chose their chef with caution. 이라고 그랬는데요. A long time ago를 괄호를 쳐볼게. 오랜 시간 전에 라는 거, 이걸 괄호를 치고, 오랜 시간 전에, 이제 그 다음 주어 동사. 이거는 그냥 부사야. 부사라는 건 선생님 뭐라 그랬어? 꾸며주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괄호를 쳐버린 거고, 이거를 쳐버리면 우리 주어 동사가 보일 텐데, 그 다음 장에 동사를 먼저 찾아볼까? 동사를 찾으면 그 앞에가 주어니까 더 쉬울 것 같아. 동사를 먼저 찾아볼까요? 동사. 뭐뭐와 다라고 하는 동사가 어디 있을까? chose야. chose는 우리 3단 변화가 어떻게 되지? chose 3단 변화? choose가 고르다. chose가 골랐다. chosen이 pp형이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서 과거형이에요. 우리 long time ago, 오래전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쓴 거야. choose의 과거형이에요. 골랐다의 과거형. 자, 그럼 chose가 동사니까 앞에가 주어지. 주어가면 people in loyalty야. 주어는 people이에요. 근데 어디 있는 사람들? loyalty. 선생님, loyalty라는 거는 왕이라 했죠. 왕과들, 왕들의 사람들, 그러니까 왕들의 사람들이라는 거는 왕족들이겠죠. 왕족들은 골랐습니다. 그들의 샤프를 with caution. with는 무엇과 함께인데, caution이라는 거는 주의 혹은 뭐 신중함, 조심 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샤프를 골랐대요. 자, 읽어보자. 오래전에 a long time ago 시작. A long time ago, people in loyalty chose their chef with caution. 7번, this was to make sure the chef did not poison them 이라는 거야. 이거 아까 위에 나왔던 패턴이랑 똑같은 건데, 아까는 this is to make sure 이라고 그랬어. 아까는 this is to make sure. 아까 몇번 문장이냐면, 위로 올라가 봐. 위에 몇 번이었냐면, 지금 요거 3번. This is to make sure. 이것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다. 다음 대디아의 문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자, 이것은 뭐였대요? 이것은 to make sure. 근데 이거 this was래요. 왜냐면 이건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is가 과거형 was를 쓴 거야. 이것은 또뭐 하기 위해? to make sure. 확실하게 하는 것 이다가 아니라 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선 얘들아 대시 생략이 됐어. 아까 또 대신 살려줬지만 여기서 원래 대시 있었는데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요. 왜냐면 뜻이 없고 앞에 한번 썼기 때문에 뒤에서 너희들이 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대세 생략을 한 거야. 자, 다음 대디아의 문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야.
자, 디스라고 하는 건 뭐겠어? 앞에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앞에 문장이 뭐라 그랬는데? 왕족들이 셰프를 뽑을 때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아주 조심스럽게 뽑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대요. 뭐를 확실하게 하겠냐면 다음 that 이하의 문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었대요. 그럼 that 다음에 또 주어 동사 찾아볼게요. Did not poison의 동사 did not poison. poison이라는 거는 독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독살하다. 독살하다라는 거, 독으로 사람 죽이는 거. 자, the chef 요리사들이 them 그들을 독살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하기였습니다. 옛날에 왕족들은 왜 우리 막 사극 같은 거 봐도 막 사약을 먹고 막 누가 누구를 죽이고, 왜냐하면 왕이 절대적인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을 왕족 사람들은 셰프를 뽑는데 엄청나게 신중했던 거야. 왜 그런 거야? 그 셰프들이 그들을 왕족들을 포이즌하는 것을 포이즌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위함이었대요. 됐죠? 자, 읽어볼게요. This was 시작. This was to make sure the chef did not poison them. 여기선 대시 없어도 너희들이 대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7번 문장 가볼게요. 7번 동사는 뭐냐면 were given입니다. were given의 동사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앞에 봐봐. 자, 너희들 수동태라고 하는 거, 수동태라고 하는 거 기억나지?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주어가 비동사 플러스 PP형이고 스스로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당하는 거, 주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라 그랬지? 자, 그럼 여기 봐봐. give라고 하는 거는 능동태의 뜻으로 뭐야? 일반적으로 give라는 뜻의 뜻은 뭐야? 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주다가 be given이야. 우리 give의 3단만에 give, gave, given이잖아. 그게 비동사 플러스 PP라고요. 얘 수동이라고요. 수동의 be given은 어떻게 해석할까? 주어짐을 받는다? 우리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받다라 그래요. 다시 주어짐을 당하는 거야. 그건 뭐라고요? 받다라고 해석해. 이런 거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설명해줬는데 teach는 뭐야? 가르치다지. be taught는 뭐야? be taught는 배우다예요. tell은 뭐야? 말하다야. 그러면 be told는 뭘까? 말해짐을 당하는 거는 듣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단어의 수동태라고 하면 너희들이 의미적으로 그냥 뭐 대준다, 대준다, 대준다가 아니라 주는 거에 당하는 거는 받는 거, 가르치는 거에 당하는 거는 배우는 거, 말하다에 당하는 거는 듣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필기 한번 해보자. 이거 종이 붙여준 거에 위에 필기할 때 많죠?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필기 못했으면 일시정지하고 필기하는 거예요. 자, 필기 한번 해보시고. 자, 그래서 were given이야. 그럼 또 비동사 플러스 PP를 써볼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받았다 라고 해석하면 돼. 셰프들은 받았었습니다. 진짜 비동사가 과거형이고 옛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과거형으로 해석해야지. 셰프는 받았습니다. White crowns. 왕관인데 white crowns. 하얀색 왕관을 받았대요. Made of cloth인데요. made라고 하는 거는 과거분사라고 적어볼까요? 과거분사. 어떤 동사의 맨 끝에 PP형. 아까 너네 3단문화 make, made, made 있잖아. 얘는 뭐야? 만들어진이라죠. 과거분사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명사는 crowns야. 왕관들인데 어떤 왕관이야? made of cloth. cloth가 아니라 너희들 이거 es 많이 봤을 거야. 이거 옷으로 알고 있죠. 근데 원래 그냥 es를 뺀 cloth는 천이야. 천들로 엮여서 만든 것을 옷이라고 해서 ES를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Cloth는 천이에요. 천. 자, 그러면 천으로 만들어진 흰색의 왕관들이 주어졌대요. 막 실제로 골드나 이런 막 그 주얼리 같은 건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셰프들은 천으로 만들어진 흰색의 왕관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어졌다,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자, 읽어볼게요. Chefs 같이 읽어보자. 시작. Chefs were given white crowns made of cloth. 자, this is because they were treated with authority 라고 그랬는데 this is because에 세모칠게요. 자, 세모치는 건 접속사야.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이 세모 다음에 문장이 나온다는 건데 this is because 하면 뒤에 문장이 나와. 이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뒤에 문장을 찾아보면 they were treated. 얘 또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네요. 자, treat라고 하는 동사가 아까 앞에서 뭐였지? 대우하다 라 그랬지. 근데 were treated 하면 대우받았다 라고 해석하면 돼. 이것은 대우받았다, 그들이 대우받았다가 아니라 그들이 대우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 자, 뭐와 함께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야? with authority. authority라는 거는 권위.
어떤 거냐면 힘이라 그랬잖아. 셰프에게 내가 이런 힘을 줄 거야 라고 그래서 왕관 모양, 천으로 만들었지만 왕관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 셰프들에게 권위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This is because 뒤에 문장 때문입니다. They were treated.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자, 읽어볼게요. This is because. 시작. This is because they were treated with authority. 자, there is how도 또 세번 쳐볼까? 너네 내가 this is because는 뭐라고 그랬어?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There is how는 이건가 뭐뭐인 방법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 다시 this is because는 이게 뭐뭐인 때문이다. 이게 뭐뭐인 이유이다야. There is how라는 건 이게 뭐뭐한 방법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 자, 그래서 또 주어 동사야. 셰프의 모자가 got started. 시작되다야. Get started는 시작되다야. 셰프의 모자가 시작된 방법입니다라는 거야. 이게 시작된 방법이래. 뭐 옛날에 아주 오랜 시절에 천으로 만든 그 White Crowns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오늘날의 셰프의 모자가 시작된 방법이래요. 자, 읽어볼게요. There is how. 시작. There is how the chef had got started. 11번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11 없네요. 또 10번까지네. 자, 앞에 가보자. 자, 선생님이 한번 책을 덮어보고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설명을 듣고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한번 말로 한번 해보는 거야, 영어로. 자, 요리사의 모자는 일부래. 일부는 part죠. 한번 해본 뭐야? A chef said is a part. 다시 뭐라고요? A chef said is a part. A of이야. 뭐의 part야? Of chef's uniform. 다시 한번 읽어 외우면서 시작. The chef said is a part of chef's uniform. 그 모자는 가린다 그럼 뭐야? The hat covers 전체 머리를 전체 형용사로 the entire head. 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외우세요. 시작. The hat covers the entire head. 3번. 이것은 이다. 확실히 하는 것이다로 가면 this is 우리 확실히 하다는 뭐라 그랬어요? make sure라고 그랬죠. 확실히 하는 것 this is to make sure that 이하의 문장을 이라는 거야. that 다음에 문장 that 머리카락은 hair 떨어지다는 fall이에요. fall 떨어지지 않는 거야. doesn't fall 어디 위로? 접시 위로 onto the dishes. 다시 한번 읽어 붙여서 다시 시작. this is to make sure that hair doesn't fall onto the dishes. 4번 전통적인 요리사 모자는 traditional chef's hat. chef's 아니고 chef의 is tall.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The traditional chef hat is tall. 자, 그것은 A 또는 B. A이거나 B. Either A or B 이거예요. It is either 뭐야? black or white. 색깔 안에서 in color.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It is either black or white in color. Either A or B. A 또는 B 둘 중에 하나야. Either A or B.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해. 중학교 때도 계속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야, 이거는. 그 다음, 오래전에, a long time ago, a long time ago. 자, 왕족들인데, 사람들인데, 로열티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 그럼 주어가 사람들이야. 그러면, people, 로열티 안에 있는 거. in loyalty, 선택했어요. 골라서요. choose의 과거요. chose, 뭐를? their chef is. 아주 신중하게, with caution. 한번 읽고 가릴 거야. 자, 지금 외우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a long time ago. People in loyalty chose their chef with caution.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Long time ago. 사람들인데 왕족의 사람들, people in loyalty chose 누구를? Their chef with caution. 그다음 그것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That is가 아니라 what, this was가 this was to make sure 이거는 대시 생략이 됐어요. 요리사들이 chef did not poison them. 다시 chef did not poison them. 다시 한번 읽고 가릴 거야. 외우세요. 시작. This was to make sure the chefs did not poison them. 한번 해보자. 시작. This 과거형이니까 was to make sure. This was to make sure chefs did not poison them. 맞나요? 그다음 8번 가볼게요. 요리사들은 자 주어졌어요. PP로 가야 되는 거야. Were given이죠. Chefs were given white crowns인데 천으로 만들어진이 뭐라 그랬어?
made of clothes죠. 자,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럼 this is because 다음에 문장으로 가. 그들이 treat가 대우하다는데 대우를 받았다니까 얘를 수동으로 가는 거야. Because this is because they were treated 권위를 가지고 with authority야. 자, 다시 요거 잘라는 게 잘못 잘라졌어. This is because they were treated with authority야.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이야.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this is because they were treated with authority.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This is because they were treated with authority. 이것은 뭐뭐의 방법이다. This is how 뭐가 셰프의 모자가 got started. 다시 읽어봐. How the chef's hat got started. 됐죠? 자, 문제 풀어온 거 펴보세요. 문제. 이거 문제 안 풀었으면 일시정지 놓고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출게요. 그 다음 문제가 다 풀려져 있으면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빨간 볼펜 들고요. 자, 메인 아이디어가 주제야. 주제, 우리 앞에 내용의 주제는 몇 번일까요? D번이에요. Information, 정보라는 뜻이죠. About the chef and his history. 셰프의 모자에 대한 정보들과 and its history, 그것에 대한 역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채점하세요. 빨간 볼펜으로 채점하고 이렇게 채점하고 틀렸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 고치고 세모 만들어요. 그냥 고친 상태로 두면 안 돼. 자, 2번. 자, true. true를 고르면 정답은 3번이야. 셰프의 모자는 전체, 머리 전체를 덮었다. 맞죠? 채점. 그 다음, how were chef treated long time ago? 자, treat 대우하다인데 were treated 하면 뭐라 그랬어? 대우를 받다라 그랬고, how라고 하는 저 의문사는 뭐야? 어떻게 라는 거죠. 어떻게 셰프들이 대우를 받았을까? 오래전에는 어떻게 받았어? With authority. 정답은 B번이죠. authority가 뭐라고요? 권위. 권위를 받았다 그랬지. 그 다음, why did king and queen have to use caution? 자, 왜 왕과 여왕은 have to라는 거는 해야만 한다잖아. use가 사용하다잖아. 사용해야만 했을까? caution. 주의를 가지고 사용을 했을까? when they chose their chef. when이라는 거는 뭐뭐 할 때야. 그들이 셰프를 고를 때 왜 caution을 사용해야만 했을까? 왜? 걔네들은 확실하게 해야지. poison them. 그들을 독살하지 않는 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정답은 C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봐볼게요. 두 번째 붙여준 거. 자, 파란 색깔 가봅시다. 자, 파란색 붙여준 거 가볼게요. 자, this is one of most popular sports in the world인데요. 자, 옆에다가 필기 좀 해봐. 위에 빈칸 많지? 자, one of the 뭐 최상급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 복수명사라고 적어봐. one of the 복수명사. 우리 아까 of라는 거는 뭐뭐의란 뜻도 있지만 뭐뭐 중에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one of the 최상급 복수, 여기서는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복수명사들 중에서 하나라는 거야. 적어봐. one of the 최상급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복수명사. 그러면 뭐뭐 이 복수명사들 중에서 하나라는 거야. 다 적었으면 1번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This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e world야. 자, 이것은 one of the 복수명사 나왔는데 보이세요? one of the 복수명사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e world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one 하나야. 모들 중에 하나야. 모들 중에 하나야. 가장 popular sports 인기 있는 스포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들 중에 하나입니다. In the world. 세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들 중에 하나래요. Players try to get points by hitting a ball and running around four bases. 라고 그랬어. Players, 선수들이죠. 플레이하는 사람, 선수들은요. Try to, 노력하다야. Try to get points. 점수를 따려고 노력한대요. 자, 또 옆에다가 적어봐. by 플러스 ing. 이거 여러 번 나왔는데 by 플러스 ing는 뭐라 그랬지? 무엇무엇 함으로써. 자, 그러면 players try to get points. 포인트를 따려고 노력합니다. by 플러스 ing. by hitting a ball and running. 자, 여기 and 세모치고. 자, hitting이 A고요. B가 running이야. A와 B를 함으로써 점수를 따려고 노력을 한대요. A는 hitting a ball. 공을 치죠. 공을 때리죠.
run, running,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을 때리고 달림으로써 around four bases, 네 개의 베이스 주변을 달리고 공을 때리고 네 개의 베이스 주변을 달림으로써 포인트를 얻으려고 노력한대요. 베이스. 이거 딱 봐도 야구인데 우리 여기 이렇게 타자가 있고 여기 포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던지는 사람 투수가 있잖아. 이게 1루, 2루, 3루, 4루라고 하잖아. 홈이구나. 홈. 1루, 2루, 3루, 홈이잖아. 그치? 그니까 요거 베이스. 요거잖아. 공을 때려. 그 다음에 여기 가. 이게 가. 그래서 여기 다 홈으로 들어오면 1점을 따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니까 지금 이게 어떤 스포츠인지 우리 보고 맞추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플레이어는 포인트를 따. 공을 때리고 그 네 개의 베이스를 띔으로써 포인트를 딴대요. Nine players are needed in each team이라는 거야. Are needed. 얘 비동사 플러스 PP지. Need는 필요하다네. 얘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필요되어진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아홉 명의 선수들이 필요되어집니다. In each team. 각각의 팀 안에는. Players need some equipment like bat, a safety helmet, and gloves. 라고 그랬어요. Need 또 동사. 이번엔 수동태가 아니라 그냥 필요하다라는 거야. 선수들은요 약간의 equipment가 명사로 장비라는 뜻이야. 약간의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like는 뭐뭐와 같은 이라고 하죠. 자, 뭐와 같은 장비들이 필요해요. bat, 야구방망이와 safety, 안전모, 안전헬멧, and gloves, 장갑, 우리 그 공 받는 장갑 있죠? 이런 것들과 같은 약간의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This game first started in America. 이 게임은요, 처음에 시작했는 아메리카, 미국에서 시작했대요. It is more popular than, 우리 요거 비교급 나오네. More than. More는 더, 우리 most popular 하면 가장 유명한 이랬죠. More popular 하면 더 유명하다 라고 해석해야죠. than은 뭐뭐 보다지. 우리 항상 more이랑 착공으로 나오잖아. 그것은 더 유명하다 than basketball and American football. 미국 풋볼, 그러니까 미식축구죠. 미식축구와 농구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온 거 앞으로 넘겨보세요. What sport is the latter about? 뭐에 대한 스포츠였죠? 베이스볼. 채점하세요. Now, how many players do you need in a team? 우리 한 팀에 몇 명? Nine players라고 그랬죠? 정답 A. What equipment do players need to play in this sport? 이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Helmet and gloves죠. Referee라고 하는 거는 심판이야. 심판. 뭐 근데 우리 지금 다 얘기한 건 helmet과 glove라고 해서 D번이 정답입니다. 채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리스닝 끝났고요. 우리 리딩 책 펴서 우리 오늘 리딩 거 나가기 전에 퀵 복화 테스트 한번 해보자. 뒤에 리딩 책 한번 펴보세요. 자, 오늘 윤희 확인했지? 오늘 윤희 선생님이 지금 배운 거 셰프 햇 마지막 8과 반 접으세요. 반 접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외우고 띠리링 올리면 옆에 쓰는 거야. 알지요? 자, 반 접어. 자, 집중해서 외우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외우세요. 어? 소리 나나? 지금 소리 나야 되는데. 자, 뒤에 넘겼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이제 오늘 거 확인을 하고 시험을 한번 봐볼게요. 오늘 8과 셰프 확인했죠? 자, 반 접으세요. 반 접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외우는 거야. 30초. 그래서 여기 종 울리면 옆에 여기 옆에 1번부터 10번까지 쓰는 거 알죠? 자, 외웁니다. 준비 시작.
옆에 한번 적어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네, 못 적어도 괜찮아요. 연습이니까. 제 밑에 다시 옆으로 넘겨서 1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세요. 자, 이제 옆에 한번 써보자. 자, 이제 뒤로 넘겨서 반 접으세요. 반 접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옆에 건 시험지니까 안 보이게 적고 지금부터 외우세요. 1번부터 20번까지 전체. 이제 시험 보세요. 자, 일시정지하고 시험 보고 자책점 한 다음에 하나당 5점인 거 알죠? 위에다가 점수 적어 놓고, 그 다음 이제 다시 리딩 나갈게. 너희들이 시험 다 보고 다시 재생 버튼 누르세요. 자, 이제 리딩 한번 가보자. 너희들이 단어를 잘 외웠으면 어렵지 않을 거야. 한 번만 더 복습을 단어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ancient는 고대의 뜻 한번 한글로 얘기해봐. authority는 권위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bald라고 하는 거는 대머리. 그 다음 behead는 참수하다. 머리를 자르는 거. 엄청 무섭지? 그 다음 dish는요. 접시 또는 요리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그 다음 entire 전체의. 그 다음 legend 전설이죠. 그 다음 fleet라는 거는 주름. straight는 대우하나 version이라는 건 어떤 형태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필기 한번 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The chef hat is a part of chef's uniform. 우리 이거 통문장 1번이랑 똑같네. 셰프의 모자는 이다, 파트이다, 부분이다. 근데 선생님이 A of B는 뭐라 그랬어? BA라 그랬죠? 셰프의 유니폼의 한 부분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다시 셰프의 모자는 그 셰프의 유니폼의 한 부분입니다. It covers the entire head of hair. 라고 했는데 동사는 covers죠. 그것은 셰프의 햇을 입게, 그것은 cover는 뭐죠? 덮는다 라는 거야. 그것은 덮는데, entire라는 거는 전체의라는 거죠. head라는 건 머리. 머리카락의 전체 머리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게 그 있는 머리를 다 덮어야 된다라는 거야.
This makes sure that hair does not fall out onto the dishes 라고 그랬어요. 자, this 다음에 make sure에다가 동사 표시합시다. make sure는 확실하게 하다 라는 거야. 아까는 this is to make sure이었는데 이번에는 this make sure 이것은 확실하게 한다 라는 건데 자 여기는 지금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that이야의 문장으로 온 거야. 우리 목적어 을르렉을 해석하잖아. 다음 문장을 확실하게 한다 라는 거야. 그래서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문장을 찾으면 돼요. 자 이것은 뭐를 확실하게 하는 거야. 머리카락이 does not fall out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onto라는 건 생이 뭐뭐 위로라 그랬죠. onto the dish 있으면 접시 위로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그 다음 동사 찾으면 동사는 are이죠. are은 뭐뭐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traditional chef hat 하면 전통적인 셰프의 모자는 tall, 크다, 높다, and 그리고요 made, 만들어졌다. 두 번째 동사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만들어졌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R이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기 R이 있는 게 여기도 한번 가는 거야. 만들어졌다. From cotton. cotton이 뭐라 그랬죠? 면이죠, 면. 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They come in black or white colors. 그것들은 와요. 어디로 오냐면 색깔들 안에서 OR이라는 거는 A 또는 B. 여기서 either이 빠졌죠. 근데 아까 either A or B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검은색이나 또는 흰색의 색깔로 온다 라는 거야. 옆에 빈칸 한번 해보세요. 옆에 빈칸. 옆에 빈칸에 어떤 단어를 넣어야 첫 번째 문단과 내용이 똑같을지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해석을 해보면서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다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빨리 해봐. 셰프의 모자는 셰프 빈칸의 부분이래. 뭐였죠? 유니폼이고. 보통 키가 크고요. 흰색이나 뭐? 그렇지. 블랙이죠. 채점하세요. 하나하나 채점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 필기 한번 해보자. 자, there are, there is, there are, 무엇무엇이 있다죠. there are, 이거 동사야, 무엇무엇이 있다라고 적어보자. 뭐가 있어요? several versions, version이 있대. several이라는 거는 형용사로 다양한이라는 거야.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자, of가 붙어서 뭐뭐의 버전이라는 거야. 다양한 뭐의 버전이 있다라는 거야. how do chef was first made라는 건데, 자, 봐봐. A of B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B의 A라 그랬어. 근데 B가 지금 문장으로 온 거야. 그래서 B 문장의 다양한 버전이라는 거야. How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셰프의 모자가 were first made야. were made의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만들어지다지. first가 붙으니까 처음으로. 어떻게 셰프의 모자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다양한 버전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이 셰프의 모자가 만들었다는 다양한 썰이 있다는 거야. 굉장히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썰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다시 봐봐. 다양한 버전들이 있다는데 뭐에 다양한 버전들이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셰프의 모자가 처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에 이 문장에 다양한 버전들이 있다. 그다음 one of the versions says that it comes from ancient times 요 자, one of the 복수명사 기억나? 선생님이 리스닝 시간에 아까 했잖아. one of the 복수명사는 뭐뭐들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그 버전 아유 잘못했어요. 여기까지. 그 버전들 중에 하나는 say 말을 합니다. that이야라고 말을 한대요. 여러 가지 버전들 중에 하나는 말을 한대. that이야의 문장이라고 말을 한대요.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it comes 그것은 왔다고요. from이라는 거는 뭐뭐로 붙어져. ancient라는 건 형용사로 고대의 라는 거고요. time에 s가 붙으면 시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대시대. 고대의 시대로부터 그것이 왔다라고 버전들 중에 하나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장 동사를 찾으면 chose예요. chose는 choose의 과거형 골랐다라는 거죠. 왕과 여왕은 골랐습니다. their chefs, 그들의 셰프를 하니까 이런 목적어야 carefully, 조심스럽게 아주 유의 깊게 골랐습니다. They wanted to make sure 동사가 wanted죠. 그들은요 wanted 하면 뭐야? want 했다죠. to make sure의 목적어 표시 한번 해볼까? 선생님 make sure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하다라 그랬죠. to make sure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투부 정사의 명사적 인용법이야. 다시 그들은요 확실하게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자, 뭐를 확실하게 하는 걸 원했냐면 지금 뒤에 사실은 대시 생략이 돼서 다음 문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원했대요. 그래서 자꾸 뭐를 확실하게 했냐. Their food was tasty and safe to eat. 그들의 음식이 was tasty. 맛있고요. safe. 안전한 거야. to eat. 먹기에. 먹기에 안전하고 맛있는 거, 그들의 음식이 맛있고 먹기에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The chosen chef were treated with authority라는 건데요. were treated의 동사 표시 한번 볼까? were treated. 얘 지금 treat이라는 거는 대우하다라고 그랬는데 얘는 뭐라 그랬어? 대우받다라고 해석을 하셔야죠. 얘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라서 대우하다가 아니라 대우받다라고 해석해봐. 자, 주어는 chef인데요. chosen 가보자. 선생님 저번에 아까 설명했어요. choose, chose, chosen 기억나요? 얘는 과거분사야. 과거분사는 뭐뭐 되어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고르다가 아니라 골라진 혹은 선택되어진 셰프는 이라고 해야 돼. 그 골라진 셰프들은 그 선택받은 셰프들은 were treated 받았습니다. 대우받았습니다. 뭐를 가지고 authority는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The chef was given a crown to wear. 이거 아까 리스닝 시간에 똑같이 설명했어요. was given. give가 주단데 was given은 수동태니까 뭐라고요? 받다라고 해석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그 셰프는 받았습니다. 크라운. 크라운이라는 건 뭐라고? 왕관이라 그랬지. 요리를 하면서 어떻게 금속으로 된 주얼로 된 왕관을 쓰겠어. 그러니까 웨어라는 건 여기서 쓸이라고 가보자. 쓸. 선생님이 우리 저번에 그 매니큐어 하면서 몸에 다 걸치는 거를 웨어를 쓴다라 했잖아. 그러니까 왕관도 몸에 얹히는 거야. 그래서 웨어로 가는 거야. 쓸 왕관. 셰프들은 쓸 왕관을 받았습니다. It was made from clothes라 그랬고요. 자, was made 또 지금 세 번 연속으로 수동태 나오는 거 보여? 비동사 플러스 PP로 지금 연속으로 세 번 나오고 있잖아. 자, 그래서 그것은 만들다가 아니라 was made 하면 뭐야?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그것은 만들어졌습니다. From clothes. clothes라고 하는 거는 천이에요.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천으로 만들어졌대요. Another story says that 또 다른 이야기는 말을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지금 목적어가 that으로 온 거야. that 이하의 문장으로 말을 한대요. 또 다른 이야기는 말을 합니다. 다음 that 이하의 문장으로.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뭐 모자가 생겨는 다른 버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다른 이야기는 헨리, 킹 헨리가 몇 세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 헨리가 헨리의 이세 잠깐만. 오. 잠시만. 선생님 볼게. 이게 로마 숫자거든? 8이야, 8. 8세. 그래서 헨리 왕 8세. 헨리 왕 8세가 8세 셰프가 was becoming 되었습니다. bald. bald라고 하는 거는 대머리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이야기가 그 헨리 8세 왕의 셰프는 대머리가 되었 이게 무슨 말이냐? One day, 어느 날 그 왕이요 found a hair in his soup. 그의 수프에서 머리카락 하나가 발견된 거야. He had, had라는 거는 여기는 가지다가 아니라 시켰다라고 한번 해볼게. have라는 뜻은 시키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거는 오형식인데 이건 나중에 어려운 거라서 조금 다음 레벨에서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는 시켰습니다. 셰프를 beheaded. beheaded가 뭐야 아까? 참수하다라고 그랬지? beheaded 하니까 참수되게라는 거야. 그래서 그 왕이 그 셰프를 참수되게 시켰대요. 참수라는 건 뭐야? 탁 된 거죠. since then, since는 뭐뭐로부터 뭐뭐 이래로라는 거야. then이라는 거는 그때라는 거야. 그때라는 거는 그 왕의 셰프가 참수된 그때로부터 셰프 모두는 had to wear, 써야만 했습니다. 셰프의 모자를 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것도 역시 옆에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빈칸 버전이 있어 보였지? 다양한 버전이 있어 보여. 어떻게 셰프의 모자가 만들어졌는지 인클루딩은 포함해서 라는 거야.
헨리 왕 8세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면서 여러 가지의 버전에 대한 그 셰프 모자에 대한 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채점하시고요. 이제 선생님이랑 세 번째 문단 넘어가 보자. 자, 세 번째 문단은 짧네. You will often see pleats on chef's hat. 너는요, will see가 동사예요. often이라는 거는 종종 자주라는 건데 부사라서 괄호를 칠게요. 그럼 너는 볼 것입니다. 근데 often이 붙으니까 종종. 너는 종종 플래츠라는 거 뭐라 했지? 주름이라고 그랬죠. 주름을 볼 것입니다. 셰프의 모자에서 너는 종종 주름을 볼 것입니다. 우리 모자 같은 거 셰프 모자 이렇게 만약에 긴다 이렇게 치면 여기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좀 살짝 얼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그림을 좋아하는데 못 그려. 눈, 코, 입. 셰프란 말이야. 이렇게 셰프 모자. 알지? 이거 주름. 주름, 알지? 이거 주름이라고 쳐? 창피한 것 같이 봐. 자, 아무튼 너는 종종 볼 것입니다. 주름을. 셰프의 모자에서 주름을 볼 것입니다. The legend say. legend라는 거는 전설이라고 그랬죠. 그 전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that 이하의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This pleats show the number of many ways a chef knew how to prepare eggs. 라고 그랬어.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pleats는, pleats가 뭐라고 그랬어? 주름이라고 그랬죠? 이런 주름은 showed, 보여준다고. A number, 숫자를. 자, 근데 of가 붙었으니까 뭐의 숫자라는 거야? 많은 ways, 방법들의 숫자를 보여준대요. 자, 근데 무슨 방법들이냐면, a chef knew how to prepare eggs 라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문장은 앞에 있는 ways를 꾸며주는 건데, 한 셰프가 알고 있는 거야. 한 셰프가 알고 있는 방법. how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지, 저번에. 그럼 how to prepare 하면 뭐야? 달걀을 준비하는 방법. 그러니까 달걀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들의 숫자를 보여준다라고 전설은 또 얘기한대요. 뭐 사실은 아니지만 다시 전설은 얘기하는데 다음 대디아의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목적어야. 다음 이 빨간색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주름들은 숫자를 보여준다는 거야. 숫자는 무슨 숫자? 셰프들이 달걀을 준비하는 방법을 아는 방법들의 숫자를 보여준다라고 레전드는 이야기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됐죠? 그 다음 또 옆에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자, 레전드는 말을 합니다. 플레이츠가 보여준다고 숫자를 뭐의 숫자? 방법의 숫자야. 근데 무슨 방법의 숫자야? 셰프들이 달걀을 준비하는 방법의 숫자들이라 그래서 플레이츠 들어가고 웨이스 들어가고 에그 들어가면 돼요. 자, 이제 일시정지 해놓고 뒤에 두 페이지를 풀어보세요. 뒤에 두 페이지 다푼 다음에 이제 채점하려면 다시 일시정지 다시 재생 버튼 누르는 거 알죠? 네, 정지 해놓고 지금 뒤에 두쪽 한번 풀어보세요. 설마 그냥 하진 않겠지? 다 됐겠지? 채점 한번 해봅시다. 빨간 볼펜 들고요. 주제는 몇 번이야? A번이에요. 우리 셰프의 모자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채점하세요. 그 다음, What are folds on the chef's cold라고 그랬어. 자, folds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 접혀있니? 셰프의 그 모자에는 뭐라고 부르는? plates라고 하는 것이 접혀있습니다. fold가 접다거든. 아, 그 접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 접혀 있는 것은 뭐야? 그 주름이라 그랬죠, 주름. 그 다음, 셰프의 모자는 뭐의 부분이라 그랬어? 셰프의 유니폼의 한 부분이라 그래서 정답은 B번. 그 다음, why do chefs wear hats? 왜 모자를 썼다라 그랬어요? 정답은 C번이에요. Because they do not want hair to fall onto the food. 음식 위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막 참주도 당하고 막 이랬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겠죠. 채점하세요. 틀렸으면 선생님 뭐라고? 고치고 세모 만들으라 그랬어. 빨간 펜으로 채점해. 그 다음 추측할 수 있는 내용,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인퍼라는 게 추론, 추측이라는 거거든. 우리가 위에 글들을 읽고 알수 있는 내용은요. A번이에요. 셰프들은 자, either A or B 또 나왔다. A 또는 B. 자, 셰프들은 오직 씁니다. 흰색 또는 블랙의 셰프 모자를 이라는 거지. 정답은 A번. 그 다음 맞출게요. uniform, white or black. 그 다음 전체 머리를 cover 한다는 거. 그 다음 이것은 왜
그들의 머리카락이 does not fall, 떨어지지 않는 걸 확실하게 하는 거고, 셰프의 모자는 보통 tall, 키가 크고요. 23cm에서 30cm를 뭐 높이를 가지고 있고, 몇몇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Several stories를 several 몇몇의라고 그랬죠. 그리고요, 한 스토리가 여왕이나 왕이 셰프를 잘 고르고, 그 다음 크라운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 크라운은 뭘로 만들어져요? Out of cloth, 천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자, 할게요. 그 다음 밑에는 해석해오는 거였지.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은 이거 표시 선생님과 똑같이 이것은 확실하게 한다. 다음 that 이하의 문장을 확실하게 한다. 자, 뭐를 확실하게 한대요?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그 접시 위로. 그 다음 있다. 다양한 버전들이 있다라는 건데 뭐의 버전인지를 of 가지고 붙었으니까 이것의 버전이라는 거죠. 자, 다양한 버전인데 어떻게 셰프 모자가 처음 만들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버전들이 있다. 채점. 그 다음 3번에 were treated가 동사야. treat이라는 거는 대우하다는데 were treated은 대우받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셰프인데 어떤 셰프라 그랬어? chosen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분사로 되어진이라 그랬어. 선택되어진 셰프는 대우받았다. 권위를 가지고 함께 대우받았다. 측정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거 오렌지 색깔로 이거 표시하는 것도 똑같이 하세요. 그 다음 전설은 이야기합니다. 다음 that 이하의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설은 뭐라고 해요? 이런 주름들이 보여준다고. number 숫자들이라는 건데 뭐의 숫자들이야? of many ways 많은 방법들의 숫자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방법들이 무슨 방법이야? 셰프가 알고 있어. How to prepare eggs. 계란을 준비하는 방법. 이라고 해도 맞게 하세요. 여긴 요리하는 법이라고 그랬는데 준비하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 다 맞게 하세요. 그래서 이거 계란을 준비하는 방법을 셰프가 아는 많은 방법들의 숫자를 보여줍니다. 채점합니다. 됐죠? 다 고쳤으면 채점을 하시고 리스닝과 리딩 책은 원장님한테 내야 돼. 한 명이 딱 걷어가지고 한쪽에다 딱 걷어야 돼. 다 걷어야 되고요. 아, 선생님이 원장님이 지금 너희들 9-9레벨 책을 주실 아니 미안 6-9레벨 책을 주실 거야. 6레벨의 9월달 책을 주실 건데요. 그 앞에 강의 계획서가 적혀 있을 거야. 지금 지금 책 받은 거 한번 펴봐봐. 책 봐봐봐. 6레벨 9 6월 우리 6레벨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오늘이 8월 달에 마지막 수업이었고 다음이 이제 9월 달에 첫 수업인데요. 8월 30일까지 그때까지 숙제가 뭐냐? 자, 첫 번째 1과 숙제 해 오세요. 새 책의 1과 숙제. 1과라고 하는 건 당연히 리스닝과 단어겠죠. 리스닝 단어 해 주시고요. 그다음 리딩 책은 내면 안 돼. 왜냐면 복습 해석까지 해야 되니까. 너는 6-8의 유닛 8 리딩 복습 해석 리딩 책 안에 리스닝 책만 거둘 거야. 리스닝 책만 내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통문장 8문장. 왜 이렇게 줄여주는 거야? 점수를 높여주세요. 90점 이상으로 해야 돼. 말로 하고 써보고의 과정을 해야 돼. 8문장 선생님 점수 볼 거야. 90점 이상 안 나오면 선생님이 따로 호출할 거야. 안 돼. 정확하게 해와. 아니면 선생님 무조건 전체 문장으로 늘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긴장을 하고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이거랑 단어. 외워오기. 숙제 적었나요? 이거 1과는 6-9의 1과 숙제 리스닝이랑 단어 하는 거고 오늘 바로 한 거 셰프센 이거 6-8의 유닛 저기 리스닝 복습 리딩 복습 해석 해오고 통문장 오늘 배운 거 8개 그 다음 단어 외우는 거 됐죠? 책 꼭 받아서 1과 숙제 해와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